늦었어, 2차 동작. 어, 센데? 스트로크 할 거니까 때리거나 놓거나 하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후에서 스트로크 하고 밀리지 않게, 요 리듬에 밀리지 않게 힘을 쓰라는 게 아니지. 뒤로 올라오면 이제 잘 알 거야. 미드라인에서 섣부르게 막 이렇게 힘 썼다가 그 다음 리듬에 대치 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기본 리듬이든 빠른 리듬이든 거기에 맞는 어떤 스트로크 하면 되고. 일단 해보자고. 앞에서는 볼터치 빨리 하고 하단이든 상단이든 볼터치만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때리지 말고. 준비. 수업 앞뒤로 수업 빨리. 됐어. 둘. 여기다 터치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둘. 자세 낮추고. 그렇지. 둘. 그렇지. 빵. 네. 자, 둘. 셋. 둘. 리듬. 찬스. 둘. 둘.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스윙 노출 시간. 계속 줄이자고. 그렇지. 똥. 둘. 둘. 빵! 둘. 그런 것도 자꾸 짧게. 아래에 있어도 자꾸 슝이 짧게 잡고. 오케이? 그런 리듬을 우리가 가짜라는 거잖아. 기본 리듬을 치든 빠른 리듬을 치든 자꾸 스윙 시간을 잡고 자꾸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스윙 시간을 잡고. 이거 중요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기본 리듬이라고 해서 스윙을 천천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본 리듬으로 스트로크 하는 사람들도 되게 스윙이 자꾸 점점 짧아진단 말이에요. 헤어핀을 하든, 그럼 뭐 언더를 하든, 뭐 크로스를 하든. 별로 스윙 시간이 길지 않지. 뭐 헤어핀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언더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물론 천천히 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게임 할 때는 언더에 대한 어떤 그 이런 스윙 리듬도 어떻게 해야 돼? 되게 되게 짧아져야 되는 거야. 막 다 스윙 노출되면서 이렇게 천천히 막 하면 별로 좋을 건 없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하든 드롭을 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그런 스윙 리듬을 만들어야 돼. 컷하는 것도 특히 중간 볼에서 컷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어떻게 돌 이 상태로 놓든 이 상태로 자꾸 때리든 이 상태로 틀든 그런 리듬을 자꾸 가져야 된다고. 때릴 때는 자꾸 짧게 이제 조금 만들었는데 놀 때는 막 이렇게 나죠. 뭐 그러면 좋지는 않지. 이해됐죠? 볼, 볼. 그렇지. 하나, 둘. 늦어, 늦어, 늦어. 둘. 자세 낮춰. 너무 서 있다. 낮춰, 낮춰. 둘. 그래. 둘. 스트로크 좀 해. 그렇지. 스트로크도 해. 다 놓기만 하지 말고, 스트로크. 둘. 그렇지. 그렇지. 다음 동작 할 수 있을 만큼의 스트로크에 힘을 가해야겠지. 막. 이렇게 하고 다음 동작 안 되게 하면 안 되고. 본인 리턴하는 시간 항상 거기에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 두고. 둘. 그렇지. 빵. 헐. 그렇지. 지금 내가 커트하는 리듬은 어떤 것 같아? 내가 천천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그렇지. 돌.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리듬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늦었어도 자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런 볼 감각 키우는 건 아니니까 불안정하더라도 자꾸 어떻게 네트 걸리더라도. 앞에 커트하고 놓는 것도 그 중간 볼에서 자꾸 톡! 그렇지. 스윙 시간을 자꾸 어떻게 하자? 줄여가자. 헐. 헐. 아. 헐.
찬스 펑. 하하하 아웃이야? 둘 들어와. 아 들어온 리듬 만들어야지. 리듬 둘 늦었어, 2차 동작. 네. 때리고 나서 다시 해봐. 바로, 그렇지. 오우, 전이 리듬 많이 좋아졌네. 헐. 리듬, 리듬. 짧은 스윙 리듬을 만들자, 갖자. 헐. 그렇지. 그렇지. 헐. 하나 둘 준비 그렇지 둘 둘 둘 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스텝의 스윙 리듬이 따라 붙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몸의 비율을 빨리 높였어야지. 그런 스윙 리듬을 만들지. 자. 야, 뭐야, 이거. 어, 센데? 와! 와! 둘. 바로! 하하! 그냥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치? 그 정도 시간이 늦춰져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앞에까지 와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라고. 반응속도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미 보여서 아마 방금 전 정도의 리듬, 스윙 리듬이면 그냥 클리어 쳤어야 돼. 늦어서 그런 것도 허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라고.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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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둘. 자세 낮춰. 너무 서 있다. 앉아, 앉아, 앉아. 왜? 좋아, 빵. 앉아. 둘. 앉아. 아래에서 봐, 아래에서 봐. 그래, 볼이 보여. 둘. 아! 좋아, 앉아.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안정감 있다고. 앉으라고. 둘. 그렇지, 바로. 잘했어. 동안이 이번에 스윙 잘했어. 통. 그렇지, 그렇지. 통. 통. 스윙 짧게 짧게 붙여 계속. 응. 어. 둘. 아. 또 늦었잖아. 다리가 늦었어도 다리에 맞게 스윙을 붙여버리면 그 스윙 리듬이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늦었어도 어떻게 하면 돼? 스윙 리듬에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게 자꾸 엇박자로 리듬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스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그 다리의 리듬에 적응이 돼 있어서 그래. 적응이 돼 있으니까. 오케이? 어. 늦었어도 어떻게? 어. 늦었어도 어떻게? 동. 어. 이런 게 다 뭐야? 다 늦었어도. 어. 늦었어도. 스윙 노출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 둘. 좋았어. 빵. 둘. 그렇지. 하나. 리듬 뺏겨. 자, 리듬 바꾼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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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그래. 아이고, 많이 좋아졌어. 그렇지. 앉아. 그래. 어, 볼 터치 좋아. 계속, 리듬, 리듬. 그렇지. 둘. 아, 들어와. 왜 이렇게 들어오는 리듬이 늦어? 스윙 시간이. 어, 뭐 이런 느낌으로 톡. 짧게, 계속. 하나. 리듬, 텐션 올리고 자세 낮추고. 좋아. 헐. 또. 또 늦어진다. 또. 하나, 둘, 셋. 그런 거에 당한단 말이야? 헐. 뺏긴다, 뺏긴다, 리듬 뺏긴다. 됐어. 하나. 그렇지, 그렇지. 어, 빠르다, 빠르다. 헐. 리듬. 힘의 비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스윙 리듬도 늦잖아. 힘의 비율 줄이고. 헐. 빵. 헐. 아, 이거 너무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 파이팅 한 번. 피나? 그래, 동아이도 많이 좋아했어. 넘어갔지롱. 오이씨.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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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야, 그 자세 뭐야? 힘 비율 줄이고. 이게 기본기를 다 교정하고 기본기 갖추고 나서 좀 배울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아니면 이상하게 스윙이 빠그러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거 하고 있는 거 좀 게임하면서 좀 많이 채워서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랠리 리듬을 내 걸로 주도해서 가야 된다는 거고, 상대방이 빨리 치면 빨리 받고 상대방이 느리게 치면 느리게 치고, 이게 아니라 내 리듬을 갖고 상대방이 느리게 쳐도 내가 동탕 빠르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빠르게 쳐도 퉁퉁 놓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게임에 대한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리듬을 바꾸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 이제 서브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잡고 해내는 거지. 또는 서브 넣을 때부터 경기 시작하자마자 서비스 리턴 할 때 뭐 그때 한 번만 잡고 하지 말고 랠리 하면서 잡고 해야 돼. 그래서 힘을 빼고 타출을 빨리 잡는 게 어려워요, 배드민턴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약간 이런 부분 좀 어려워하는 거야. 이런 부분 아직 어려워한다고. 딱 보면은 보여. 아,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힘을 빼고 타전을 빨리 잡고, 그 작은 스윙에서도 또 어느 정도 유효한 스트로크 또 가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스윙은 좀 이제 없다라고 좀 보면 돼. 알았죠? 궁금한 점? 같이 할 수도 있고 팔이 더 빠를 수도 있지. 무조건 팔만 빠를 수는 없는 거고, 무조건 팔만 빠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같이 해도 빠르게 되면 될 수 있지. 같이 떨어져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스윙 노출 시간이 작아야 된다는 거지. 내 스윙이 노출되는 시간.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 대응을 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언더를 하든 헤어핀이라든 뭐를 하든 점차점차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 중간거리는 이런 스트로크를 위주로 많이 플레이해야 된다. 그렇지. 전이든 미드라인이든 여기 프론트 라인 아니면 미들 라인 이런 데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리듬이 나와. 스트로크를 하든 기본 리듬으로 빠른 리듬으로 떨어뜨리든 어떤 걸 하든 간에 큰 스윙이 자꾸 없어져야 돼. 후위에서 스매시 파워풀하게 때릴 때 빼고. 많이 좋아졌어. 아유, 여기까지 오나 힘들었어.